철거될 운명이라는 것을 숨기고 계약을 했다면 전 세입자나 혹은 중개업자 그리고 중개업자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사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등기부 등본도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거래는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삶의 공간을 잃게 된 사람들,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자들은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유경미 아나운서도 이 예쁜 집에 대한 로망 있으시죠? 그럼요. 누구나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 꿈꾸잖아요. 하지만 네. 그게 상상에서만 그쳐야 된다는 점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집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특히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이 꿈인데요. 쉽겠죠. 그것도 나오나요? 네. 물론입니다. 예. 그 정도는 사실 뭐 로망 추기도 끼지 못하는데요. 자, 먼저 땅이 없어도 공중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폴란드의 캡슐 집부터 소개합니다. 네. 자, 집 구경하러 가시죠. 자, 기하학적 형태의 집부터 아예 거꾸로 된 집.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귀여운 딸기 모양 집과 돌로 만든 고인돌 집. 그리고 1인용 집까지 세계에서 하나뿐인 이색 집을 찾아가 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중에 떠있는 수상한 캡슐 모양의 이것. 뭔 줄 아세요? 바로 집이에요. 일명 캡슐 집이라는데요. 자, 벽과 벽 사이에 집을 짓다니 정말 기발합니다. 아직 감탄하긴 하지만 이릅니다. 폭이 좁지만 넓게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단식 복층 구조물을 세워 무려 3층 집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럼 확인하러 폴란드로 날아가 볼까요? 자, 날아갑니다. 네, 드디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유명 건축가가 만들었다는 그 캡슐 집을 직접 찾아 나섰더니 네. 보이시나요? 정말로 건물 사이에 집이 떠 있습니다. 엄마야, 신기한데요? 폴란드 바르샤바입니다. 작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문도 있고요. 자, 성인 남성 체격과 딱 맞는 크기의 집 입구를 따라 올라가 보니 제일 먼저 침대와 책상이 눈에 띄네요. 좁아도 정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폭이 좁다 보니 세로로 된 공간을 활용해서 가구 배치를 했습니다. 예예. 심지어 침실 아래는 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 그리고 부엌까지 꼼꼼하게 갖추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이 전기는 이웃에서 빌렸어야 된대요. 자, 얼핏 보면 로봇 같은 이것. 몸체에 붙은 6개의 다리가 눈에 띄는데요. 이 희한한 물건 정체가 뭘까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 채셨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집입니다, 이게. 특이하네요. 예. 덴마크 코펜하겐 디자인팀과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엔지니어팀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집의 높이가 3m라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이 걸어다니는 집은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 빗물 정화 시스템까지 갖춰서 자연 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에는 창문 바로 옆에 침대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밖을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네. 숲이든 도심한 가운데든 걸어다니는 집과 함께면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더빙 잘하시네요. 자, 냉난방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요. 나무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걸어다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달리는 집도 등장을 했습니다. 에이, 세상에 달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세발 자전거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자전거에 싣고 다녔던 이 둥근 모형, 이것이 펼쳐지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뚝딱!
하고 집 한 채가 지어집니다. 엄마야. 특수 재질로 만들어서 마음껏 접거나 또 늘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밖에서 보기에는 좁아 보이지만 또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